21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쓴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뭐야 한가봉은 정시소생이다 왕은 어머니 육씨가 폐위되고 아 그러면 이거 왕은 연산군이 되겠고 윤씨는 그 어머니 폐비 윤씨가 되겠죠 이거 관련된 사건 바로 연산군 때 있었던 갑자사화가 되겠죠 1504년 연산군 10년에 있었던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등이 진술하였다. 유님간은 항상 대윤, 소윤. 아, 이 외척간의 갈등, 명종 때 있었던 바로 을사사화가 되겠죠. 예. 이게 이제 1545년에 있었죠. 그럼 요 사이에 올수 있는 사실은, 무오갑자 기묘 을사죠. 예. 기묘사화가 있겠죠. 예. 바로 중종 때 신진사림, 조광조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의 그런 너무 급진적인 이런 개혁 정치에 풍구파들이 반격에 나서서 결국 희생을 당한 것이죠. 이 기묘사림들의 그러한 혁신적인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신진사리도를 많이 등용시켜서 기존의 과거제와는 좀 다른 추천제인 어진 인품을 보고 뽑는 현량과 실시라든지 그다음에 훈구공신들의 그러한 밥그릇을 뺏는 일종의 그런 성격의 바로 위훈, 과장된 공훈을 삭제하는 뭐 이런 것 등이 원인이 돼서 기묘사가 1519년 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현량과가 실행이 돼서 신진 사람들이 등용됐지만 결국 위훈삭주 문제로 결국 훈구파의 모함을 받아서 결국 조광조 등 많은 신진 사리들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허적, 윤유 등 남인이 대거 축출되었다. 이른바 경신 대출척이라고 불리는 숙종 때 있었던 환국 중첫 번째 환국인 경신환국이 되겠습니다. 예, 이 남인들이 이제 희생을 당했죠. 예. 그 다음에 정열의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이 기축옥사, 선조 때 있었던, 즉, 서인에 의한 대규모 동인 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받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1591년 동인이 이제 거꾸로 집권했을 때 서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서 온건도인 남인과 강경론인 북인으로 갈라지게 되죠. 조의제문을 이제 사초에 싣는 문제로 인해서 김일선 등이 처형당한 것은 첫 번째 사화인 바로 무오사화가 되겠죠. 연산군 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가 건립이 되었다. 바로 이제 조선 후기 영조 때 탕평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건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선릉에서 만나는 조선의 예와 아. 선릉은 이제 조선 성종의 그런 능인이죠. 자, 이걸 모르더라도 성종 때 많은 문헌 편찬 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조의례 다섯 가지 국가 행사와 관련된 의례서 그 다음에 음악과 관련돼서는 악학개범 성현 등이 이제 편찬한 그래서 예와 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성종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 성종 때 많은 문헌 편찬 사업이 다 완성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이 태조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성종 때 완성되어 1485년 반포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상평통보를 발행하여 법화로 사용하고 전국적으로 통용이 된 시기는 조선 후기 숙종 때죠. 숙종 4년 1678년에 주조되었고요. 자, 명종 때 기근을 대비하기 위한 농서로서 구황 차료가 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7세 이하 당하관을 국왕이 직접 제격시키는 초계문신제 정조 때죠. 예. 동국 문헌 비고를 편찬한 이제 일종의 그 백과사전이 되는 것인데 관찬 백과사전인데 이거를 편찬해서 역대 문물을 정리한 사람은 영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23번 밑줄은 이 전쟁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자료는 이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자 진주 대첩의
주인공 바로 김시민과 관련된 것이죠. 예. 진주성 전투 바로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과 관련이 없는 것을 싸우라는 찾으라는 것인데, 자 인경업이 백마함성에서 항전하였다. 자 이거는 병자호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병자호란 때 청군이 이제 그 백마산성을 우회했기 때문에 뭐 인경업에 일어난 항전은 크게 도움은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임진왜란 중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레파토리죠. 1593년 1월 초에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어요. 자신감을 얻고 남아하던 명군이 벽제관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명군이. 네, 이게 이제 1593년 1월 말이 되는데, 이번에 또 일본군이 의기양양했지만 바로 행조산성에서, 권율이 이끄는 행조산성 행조대첩에서 일본군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전쟁은 이제 소강 상태가 되고 명군과 일군 사이에서 강화 협상이 지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권율이 행조산성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충남 금산 쪽에서 조헌이 의병을 끌고 활약을 했었죠. 예, 의병장, 뭐 조헌, 또 뭐 곽재우, 뭐 이런 사람들 아시죠? 고경명. 예, 주로 이제 동인 출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순신이 한반도 앞바다에서 하객진을 펼쳐 승리했다. 임진왜란은 뭐 이순신이 가장 유명하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첩인 한산도 대첩.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오른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겸재라고 돼 있어요. 1점짜리에요. 뭐 쉽게 고를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저도 모르는 그림이 있지만 겸재하면은 이건 이제 정선이 되겠고, 겸재 정선 이렇게 뜨어 있네요. 또 산천의 아름다움을 사시적으로 배웠다. 바로 진경산수화이고, 정선의 그림은 딱 두 개만 알면 돼요.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인데, 이게 바로 인왕제색도가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은 3번이고, 하나 더 알아두자면 예, 금강전도. 예. 자, 1번은 원근법이 두드러진 강세황의 원통동구도가 되겠고요. 2번은 저도 모르겠어요. 2번, 5번은 저도 잘 모르는 그림이에요. 뭐 이런 거 나왔다고 해서 전혀 당황하지 마세요. 1점짜리니까 쉽게 맞출 수 있을 것이고, 4번은 꼭 알아야 되죠. 조선 전기 대표적인 그림인 안견의 목류 도원도가 되겠죠.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밑줄근 방책에 해당한 내용으로 오는 것은, 국왕께서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감면하는 명을 내리셨다. 이게 바로 균역법이죠. 영조 때 실시가 된 군역의 폐단을 개혁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줄었으면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죠. 그래서 그 방안을 마련하라. 자, 크게 세 가지 계열이 있는데, 결작이라고 해가지고 지주들에게 1결당 2두씩 걷고, 그 다음에 선무군관포라고 해서 부유층을 대상으로 군관자리 씌워주고 포를 군포를 걷죠. 그 다음에 염 선세를 이제 국가가 이제 직접 걷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선무군관포 1번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풍령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차등과세하였다. 이걸 이제 이른바 연분구등법이라고 그러죠. 자 연분구등법, 뭐 전분 6등법,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또 6등법으로 나눠서 또 이렇게 1결당 이제 20에서 4두까지 이제 신축성 있게 전세를 거둔 제도가 바로 조선 전기 전세 제도인 세종 때 마련된 공법이라는 것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진대법, 춘대, 추나베 제도이죠. 봄에 꿔주고 가을에 갖게 하는 제도. 이건 고구려의 진대법이 되는 것이고, 후일 의창, 고려의 의창, 조선의 황곡으로 이어지죠. 수신전, 휴량전 등을 통해서 미망이라 어린 유가족들에게
세습이 되게 되는 토지가 과점법과 함께 있었어요. 조선 초기에. 자, 이 수신전 휴양전 세습이 되고 과점법은 직산관 전직 현직 다 줬는데 현직만 주고 또 수신전 휴양전을 폐지하는 것이 바로 세조 때 마련된 직전법과 관련된 것이죠. 세조 때 1466년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의부를 운영하였다. 이건 고려 시대의 빈민 구제 제도의 한 방식인 것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6번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비변사가 나왔고 자 비변사가 또한 뭐 여기 공인 대동포가 관련된 게 나와요. 원래 비변사란 건 국방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이러한 뭐 경제정책과 관련 것까지 다루는 일반 정무를 담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비변사의 기능이 확대된 조선 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동과 관련돼서 나타난 게또 공인이기도 하고요. 또뭐 송상도 있네요. 조선 후기 최대의 사상인, 개성상인. 그럼 조선 후기의 모습이 되겠고요. 조선 후기는 문화 향유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산업이 골고루 다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기존에는 양반들이 이런 시문학을 즐겼는데 중인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죠. 시사를 주시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솔빈부, 조선시대 솔빈부란 말 있지도 않죠. 이거는 발해의 행정구이고 솔빈부에서 이 말이 아주 유명한 특산품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지방의 전기시장인 장시 예, 그리고 보부상 이런 것이 이제 조선 후기 크게 확산이 되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서민 문화가 발달하는데 한글 소설, 예, 또 상업적으로 읽어주고 돈 받는 전기수. 또 농업에서도 자급이 아니라 팔아서 돈을 취하려는 이제 상품 작물, 특히 외래 작물, 조선 후기에 들어온 담배 등등등등 이런 것 등이 조선 후기에 그러한 사회 경제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밑줄긋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실학자인데 자 우물물 같이 깃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이 우물물 비유와 관련된 사람 적절한 소비를 하자면 생산이 될 수가 없다. 바로 북학파 실학자 바로 박재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서울 출신이고 규장과 검사관이기도 하죠. 우물물 비유를 통해서 소비 촉진을 통한 생산력 증대. 이 사람의 대표적인 책은 북학의입니다. 연행사로 다녀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북학파 실학자이고요. 또뭐 교통수단이라든지 뭐 상공업 발달 이런 것을 강조하는 중상적 실학자이기도 하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북학이라는 책. 그 다음에 상업이 잘 되려면 이러한 교통수단 이용 권장 당연히 있겠죠. 예, 청가의 적극적인 무역 권장 등등등등. 자, 나머지 말이죠.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해서 수완화성 건설의 공기관을 단축시킨 사람, 다산 정약용이 되겠죠.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학파를 형성한 실천적인 양명학과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 정제두. 열하일기 하면 열한 박지현이죠. 화폐 유통의 필요성. 박재가의 스승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한 사람은 중상적 실학의 선구자인 유수원이 되겠습니다. 또 중상적 북학파 실학자 또한 사람 들자면 홍대영도 좀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정약용은 유형원 이익과 함께 토지제도 개혁에 관심이 많은 바로 중농적 실학자였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8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번 경매 물건은 김정호가 조선 지도 기술을 집정해서만 뭐 대동여지도가 되겠네요. 예. 대동여지도의 특징을 알아두시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대동여지도는 여기 나온 것처럼 십리마다 눈금을 표시를 해서 거리를 알수 있다. 예, 십리척 그리고 뭐 실측도요. 직접 자기가 측량을 해본 곳이고 걸어다니면서 전국을 그 다음에 22첩으로 된 절첩 분척심입니다. 접었다 펼쳤다 이렇게 그 옛날 그 부채처럼 그래서 휴대가 용이하고
또한 목판본이 있습니다. 목판으로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량 제작이 가능하다는 거. 예. 자, 그래서 정답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그 22첩 목판본 이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를 수는 있지만 나머지가 말이 안 돼요. 이미 10리척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100리척이 최초로 적용이 되었다. 이것은 조선의 영조 때의 인물인 정상기가 제작한 동국 지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현존 최고 가장 오래된 지도다. 글쎄요. 뭐 이게 대동조 지도가 나온 게 19세기 철종 때예요. 뭐 그보다 더 오래된 지도는 당연히 있겠죠. 뭐 팔도도도 있겠고 세종 때라든지 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예. 뭐 세계 지도와 관련돼서는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예. 그 다음에 각 지방의 연역, 산천, 풍속 등이 나타나 있다. 자, 이런 건 지도가 아니라 지리서가 되겠죠. 대표적인 것은 이제 성종 때 편찬이 된 동국 여지 승람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지리정부의 주요 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변기하였다. 이것도 역시 지리서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대동여지대는 그런 것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지리서와 지도의 차이점 꼭 알아두시고요. 29번 밑줄근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진주의 난민들이 경상 우병사 백낙신을 협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게 바로 진주밀란이죠. 예. 자, 철종 때 세도정치 배경 속에서 최대의 농민봉기가 일어나죠. 이게 바로 임술 농민봉기가 되겠고요.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진주밀란인데 여기에 안핵사로 이제 여기 보면 박 교수를 경상도 안핵사로 보냈다고 돼 있죠. 이 사람이 밀란의 원인이 무엇이냐 살폈더니 삼정, 전정군정, 황공 이 세 가지 세금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바로잡을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삼정 이정철 성치를 건의해서 뭐 당장 뭐 효과 있는 그런 건 없었지만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청해 군대에서 진압이 된 것은 뭐 이모군란이라든지 뭐 갑신정변이 되겠고요. 동학농민회 때도 뭐 요청을 받았지만 일본군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결국 문제가 돼서 청군이 진압을 하진 못했죠. 서북인에 대한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이런 것은 홍경래난이 되겠습니다. 이건 순조 때 있었죠. 순조 11년. 남적과 북적이 연합하여 충청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 이게 연합한 거.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 때 그랬었죠. 그 다음에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방공령이 선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항 이후 일본에 의해서 약탈적으로 형식의 그러한 양국 유출이 있기다 보니까 조일통상장정 체결로의 그 내용에 따르면 방공령 지방관이 유출을 금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렸는데 일본이 항의를 해서 오히려 손해배상만 하게 됐죠. 자. 다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쯤에 서원이 너무 폐해가 많다. 그래서 서원을 철폐하라. 그렇다면 떠오르는 사람 흥선대원군이 되겠죠. 물론 영조도 서원을 많이 정리하긴 했지만 자 여기 보면 확신이 나오죠. 모모에게 궁극사무를 처리하는 명이 내려지자 예. 영조가 있으면 뭐 이렇게 자기가 뭐 하지 이건 왕이 아닌 것이죠. 여기 또 왕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흥선대원군 쉽게 할 수 있고 여기 보면 이모군란 때 흥선대원군이 이제 재집권하면서 내린 조치가 바로 오군영제도 부활하고 뭐 남병들을 사면시키고 뭐 등등등이 있었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에 대한 문제인데 흥선대원군 중에서 여기서 탁보다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4번 척하비가 되겠죠. 대외적으로는 통상수교 거부정책 통상을 요구하는 서구여경에서 이것을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두 차례 양요가 있었죠. 그래서 신미양요를 거친 뒤에 바로 직후에 척하비를 전국 방방곡곡에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양이 침범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비전 싸우지 않는 것은 즉화 화해를 정하는 것이요 주화 화해를 정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매국이다. 친위 부대인 장영영을 설치했다. 이건 이제 정조가 되겠고요. 나선 정벌, 러시아 정벌이죠. 조총 부대.
북벌에서 준비한 부대가 여기에 동원이 된 것이죠. 효종 때 있었죠. 두 차례. 속대전을 비롯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건 영조 때에 있었던 경국대전의 어떤 그 개정 사항이 되겠고, 정조 때 대전 통편을 걸쳐서 흥선대원군 때는 이제 대전 회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최후의 법전이 되는 것이죠. 개정된 또 하나가 이제 뭐 조례를 모은 육전조례. 요두 개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청사진을 환영하던 영의문이 쓴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했다. 자, 이것은 서재필이 되겠죠. 갇신정변의 주역이기도 했던 서재필이 미국에서 귀화한 다음에 독립협회를 세운과 동시에 이 독립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적 조치로 독립문을 건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